안녕하세요. 호떡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다할리아 여름꽃인 여름에 한참 피죠. 다할리아 수세미 되겠습니다. 다할리아가 꽃말이 너무 좋은데 대표적인 꽃말이 감사합니다. 또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화려, 영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컬러는 흰색, 붉은색, 노란색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샘플을 흰색,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만든 이 다할리아 꽃의 특징은 이 디자인이 이꽃 하나하나, 더불어 이 잎까지 모든 꽃잎의 디자인이 전부 똑같아요. 전부 똑같습니다. 단지 각 단마다 고리만 신경 쓰시면 되고, 이 꽃잎의 디자인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꽃잎의 디자인은 이렇게 처음에 이쪽에서 시작하는데,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두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위로 사슬 2개 올려서 피코뜨기 해주고, 또 한길긴뜨기 하나, 이쪽에는 올라갈 땐 사슬 하나였는데, 내려갈 땐 사슬 2개, 요게 살짝 특이하죠? 사슬 2개, 그리고 짧은뜨기. 제가 여기도 사슬 하나를 해봤는데, 꽃잎이 이상하게 이렇게 끼어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넣어봤더니 이렇게 바짝 씁니다. 꽃잎이 이렇게 모양이 잡혀서 사슬을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슬링으로 시작을 해서 두 개, 한길긴뜨기 두개 모아뜨기, 사슬 두 개, 또 한길긴뜨기 두개 모아뜨기, 사슬 두 개, 이렇게 6세트로 시작을 하고, 꽃잎은 각 공간, 요 사슬뜨기 한 부분, 각 공간마다 해서 6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거는 요 꽃잎을 보시면, 이렇게 라인으로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리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5mm 반을 사용했고요. 가위와 그리고 나중에 꼬리실 감출 때 필요한 작은 코바늘, 작은 사이즈의 코바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인사이드, 꽃의 인사이드 부분에 이제 꽃술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처음에 바늘에 짧은 실 위쪽, 긴실 밑쪽으로 놓고, 긴 실을 짧은 실로 딱 포개서 잡아준 다음에, 긴 실을 바늘에 걸어서 빼오면, 이렇게 링, 사슬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사슬을 3개 올리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처음 시작할 때 대신 사슬 기둥 올리는 거요. 자, 바늘에 실 걸어서 빼내고 또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 걸어서 또 빼내고 또 걸어서 빼내고, 이렇게 3번, 보통 이렇게 3번을 사슬 기둥으로 올리는데, 이번에는 하나를 뺍니다. 두개 하고, 한번 감아서 다시 바늘 안에 넣고, 실을 꺼내서, 반만, 이렇게, 한길긴뜨기 반만 뜨고, 지금 여기 걸려 있는 두 개의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빼줍니다.
모아뜨기죠. 한길인뜨기,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을 한 개, 두개 줍니다. 또한번 감아서 링 안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세 가닥 중에 두 가닥만. 또한번 감아서 링 안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또두 가닥만. 요렇게 하고 나머지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두개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또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반만 해주고 또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또 반만 해주고 나머지 라인들을 한꺼번에 다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여섯 개 합니다. 링 안에 여섯 개 해줘요. 세개 했습니다. 자, 나머지 세개 해줍니다. 사슬 두개꼭 주시면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모아뜨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 사슬 두개 하고 처음 시작한 얘하고 합체를 할 건데 여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이 보여요. 그럼 하나, 둘, 요세 번째 여기다가 바늘 넣고 실 걸어내서 그대로 빼뜨기. 그리고 이 꼬리는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당겨 줍니다. 그러면 이 첫째 단, 이 인사이드 꽃술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컬러를 꽃잎 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실을 빼서 매듭.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꽃술 부분은 끝났고, 꽃잎의 색을 갖고 오셔서, 이제 꽃잎을 뜨는데, 아까 처음 보여드린 이거, 디자인,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두길긴뜨기 하나, 위로 사슬 두개 올려서 피코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또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각 공간마다 6세트 합니다. 공간으로 어느 공간이나 상관없습니다. 바늘을 넣고 꼬리를 이렇게 잡고 갈게요. 같이.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처럼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번에는 매듭을 주고 이 매듭 준 실을 그대로 이렇게 공간 앞쪽으로 끌어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빼뜨기입니다. 이렇게 걸어주는 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 당겨 주시고 그리고 다시 공간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그대로 짧은뜨기 합니다.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한 개, 하고 한번 감아서 긴뜨기, 한 번, 두번 감아서 긴뜨기, 한 번, 둘, 셋. 이렇게 하면 두번 감아 긴뜨기죠? 그리고 사슬 두개 올려서 피코뜨기, 여기 사슬 올라간 요 부분에 라인 두 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두개다 넣고 실 꺼내서 빼뜨기로 피코뜨기 그리고 한번 감아서 다시 같은 공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개 그리고 사슬 두개 하고 같은 공간에 넣고 짧은 뜨기로 꽃잎 하나 완성.
꽃잎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꽃잎은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그 다음 공간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꺼내서 짧은뜨기로 시작. 사슬 한 개 한 번 감아서 긴뜨기를 한 번 또 두 번 감아서 긴뜨기를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감아 긴뜨기는 한 번 두 번 감아서 실을 꺼내면 하나, 둘, 셋, 네 가닥 중에 두 가닥 먼저, 또 세 가닥 남은 데서 또 두 가닥 먼저. 그럼 또 두 가닥이 남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빼주면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 감아 긴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올리고 여기 사슬 올라간 요 부분. 라인 두 개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빼뜨기가 이게 피코뜨기예요. 자, 또 한 번 감아 긴뜨기 또 한 번 해주고 사슬 두 개 하고 짧은뜨기로 꽃잎 완성. 자, 또 다음 짧은뜨기 사슬 한 개 한 번 감아 긴뜨기 한 번 또 두 번 감아 긴뜨기 한 번 사슬 두 개 하고 피코뜨기 한 번 감아 긴뜨기 한 번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한 번.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꽃잎을 요 각 공간마다 다 떠주십니다. 그럼 요까지 떠서 오실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꽃잎을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꽃잎과 마지막 꽃잎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겠죠? 처음 시작한 이 짧은뜨기. 여기다가 바늘을 딱 넣으시고, 실을 꺼내서 그대로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 꽃잎을 만들기 위한 고리를 할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두 번째 꽃잎을 위한 고리가 사슬 3개로 8세트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6세트의 꽃잎이었죠? 6세트의 꽃잎이었는데 두 번째는 8세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6세트면은 여기 라인이 꽃잎 하나 라인이 5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인. 다섯 라인 곱하기 6은 5, 6, 30. 30라인이 나옵니다. 그럼 30라인을 가지고 8세트를 만들려면 3라인짜리를 2개 하고 4라인짜리를 6개 하면 2개와 6개 하면 8세트죠. 그러면 총 3라인짜리 2개는 6, 4라인짜리 6개는 24 해서 30라인 그래서 8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라인짜리 2개 하고 나머지는 네 라인짜리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런 상태죠. 이렇게 빼뜨기 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라인 여기 이 공간으로 뒤에서 이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이 바늘을 이 공간 꽃잎 첫 번째 꽃잎 뜬 공간으로 이렇게 눕혀서 박 뒤로 이렇게 나가주세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 첫 번째 라인의 옆으로 공간으로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들어와서 여기 꽃잎 뜬 여기 첫 번째 노란 꽃술 있는 부분으로 바늘을 딱 눕혀서 뒤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실을 꺼내서 그대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라인 세개 지나서 이렇게 벌리고 이 공간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로 고리 만들어주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주고 하나, 둘, 셋. 라인 세개 지나서 바늘 넣고 짧은뜨기로 두 번째 고리 만들어주고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개 주고 이번에는 네 개씩, 네 가닥씩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가닥. 여기 사슬 라인, 요거를 또한 라인으로 친다고 그랬죠? 여기가 네 가닥째. 그러면 여기 딱 벌리고 공간에 넣고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하고 또 하나, 둘, 셋, 네 가닥. 네 가닥이면 이 짧은뜨기 양쪽으로 있는 여기를 만나요. 그러면 이 짧은뜨기 중간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습니다. 중간으로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중간으로 바늘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공간으로 바늘을 딱 눕혀서 나갑니다. 그리고 실 걸어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여기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중간으로 떴죠? 그럼 이쪽 라인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로 고리 또 만들어주고 또 하나 둘셋 하고 하나 둘셋네 번째 라인 지나서 여기다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셋 해주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라인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기 요거 지나서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서 처음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딱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로 넣지 않고 처음 시작한 이 짧은뜨기에 바늘 넣고 연결, 빼뜨기로 연결. 그러면 두 번째 꽃잎을 위한 고리가 한 개,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요 처음에 꼬리가 살짝 거추장스러우니까 살짝 감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꽃잎은 똑같은 모양. 이 상태에서, 이 빼뜨기 했죠? 이 상태에서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로 시작해서 사슬 한 개, 한번 감아 긴뜨기, 한 번, 두번 감아서 긴뜨기, 한 번, 사슬 두개 해서 피코뜨기 해주고, 한길 긴뜨기 한 번, 사슬 두 개, 그리고 짧은뜨기로 꽃잎 완성. 또한번더 보여드리면 다음으로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사슬 한 개, 한길 긴뜨기 한 번,
두길긴뜨기 한번 피코뜨기 하기 위해서 사슬 두개 올려서 이렇게 바늘 넣고 빼뜨기로 피코뜨기 해주고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두 개, 짧은뜨기로 꽃잎 완성. 꽃잎 전부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요 끝까지 해서 오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꽃잎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떴습니다. 처음 시작한 꽃잎과 또 마지막 꽃잎을 연결, 요 짧은뜨기, 시작 짧은뜨기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째 단까지 꽃잎이 있는데, 요번에는 둘째 단까지 떴으니까, 셋째 단 꽃잎을 위한 고리 만들겠습니다. 셋째 단 꼬리. 고리. 역시 사슬 3개로 해서 이번에는 10세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세트, 8세트, 10세트, 12세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0세트 할 건데 지금 위에서 8세트 했으니까 5개 라인 곱하기 8은 40 라인 나옵니다. 40개. 그러면 10세트를 하기 위해서는 40 나누기 10은 4가닥. 4라인. 씩 10번을 하면 40 라인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라인씩 마다 이제 짧은뜨기를 해서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사슬 3개로 해서 여기서 또 처음에 여기서 고리 시작할 때처럼 또 여기 라인 첫 번째 라인 바로 다음 공간으로 바늘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고리로 나가서 이렇게 뒤로 실 꺼내서 짧은뜨기로 시작. 사슬은 하나, 둘, 셋. 이두 번째 고리하고 사슬이 똑같습니다. 세 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네개 하면 이 짧은뜨기 중간으로 바늘 넣어서 다음 고리로 바늘 나가서 짧은뜨기로 연결. 또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닥 지나서 바늘 넣고 짧은뜨기로 고리 연결. 또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바늘 넣고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바늘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 또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넷, 실 꺼내서 짧은뜨기로 연결.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중간으로 바늘 나가서 고리로 뒤로 나가서 짧은뜨기로 연결. 또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네 가닥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넷. 여기, 요거 다음, 여기서 시작했죠? 처음 만났어요. 여기 짧은뜨기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자, 그러면 셋째 단 꽃잎을 위한 고리. 한 개,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역시 꽃잎은 똑같은 모양. 고리 안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시작. 사슬 한 개에 한번 감아 긴뜨기 한 번, 두 번 감아 긴뜨기 한 번, 사슬 두 개에 그리고 피코 뜨기 해주고 한 번 감아 긴뜨기 한 번, 사슬 두 개에 짧은 뜨기 꽃잎 완성. 다음 고리 바늘 넣고 짧은뜨기 사슬 한 개, 한길긴뜨기 한 번, 두길긴뜨기 한 번, 사슬 두 개에 요거를 피코뜨기 해주고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이렇게 똑같은 꽃잎 모양으로 여기 끝까지 만들어서 오실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꽃잎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첫 번째 꽃잎과 연결을 할게요. 이 짧은뜨기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연결. 자, 그러면 이제 꽃잎이 한단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 네단 중에 세 단까지 했으니까 한단 남았습니다. 네 번째 고리는 사슬 4개로 할 거예요. 사슬 4개로 12세트 할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에서 10세트니까 5 라인씩 10개면 50 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50 라인을 가지고 12세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5개의 라인으로 2개 만들고 나머지는 4개의 라인으로 10개를 만들면 총50 라인이 됩니다. 5개, 2개면 10개, 4개, 10개면 40개 해서, 그래서 5개로 2개 먼저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4개씩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세트 고리 만들게요. 자, 처음에 지난번 했던 그대로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라인 옆에 공간으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서 고리 속으로 다시 바늘 나가서 짧은뜨기로 시작. 사슬 4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인 지나서 바늘 넣고 짧은뜨기. 또 사슬 한 개, 둘, 셋, 네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나서 짧은뜨기로 고리 완성.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나면 짧은뜨기. 그럼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바늘 넣고 고리로 나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사슬하고 하나, 둘, 셋,
네 가닥 지나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넷 지나서 짧은뜨기로 고리 연결.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네 가닥 지나서 짧은뜨기로 연결.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네 가닥 지나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가닥 지나서 또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여기 중간으로 넣고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해서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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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짧은뜨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자, 그러면 네 번째 꽃잎을 위한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꽃잎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고리에 바늘 넣어서 질 꺼내서 짧은뜨기로 시작. 사슬 한 개, 한 길 긴뜨기, 한 개, 두길 긴뜨기, 한 개, 사슬 두 개로 피코 뜨기 해주고, 한길 긴뜨기, 한 개, 사슬 두개 하고, 짧은뜨기로 꽃잎 완성. 이렇게 똑같이 또 여기까지 만들어서 오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꽃잎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쳐주고, 그리고 이제 이 가장자리 마지막 잎을 만들기 위한 고리를 할 건데, 이 잎의 수는 여기 넷째 단 꽃잎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12개.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한개 주고, 여기 다음, 여기, 하나, 두 번째 가닥, 바로 옆에 공간, 뒤에서 앞으로 바늘 나와서 중간, 여기 고리로 다시 바늘 나갑니다. 나가서 짧은뜨기로 시작. 여기 사슬 하나만 줬어요. 사슬 하나만.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라인 공간으로 나와서 다시 고리로 나가서 이렇게 짧은뜨기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털이 좀 있네요. 다섯 개 하고 그리고 또 여기 꽃잎 여기 같은 장소, 다음 꽃잎 같은 장소로 바늘 나가서 또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다음 꽃잎 같은 장소.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다음 꽃잎 같은 장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다음 꽃잎 같은 장소. 꽃잎 이렇게 같은 장소, 그러니까 꽃잎의 중간으로, 이게 완전히 중간으로 할수 없는 게 지금 양쪽으로 한 길긴뜨기가 하나씩 들어가고 가운데 두 길긴뜨기 하나가 있어서 지금 완전히 가운데로 만들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만들어서 오실게요. 자,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사슬을 해서 이 처음 시작한 고리 만났습니다. 처음 시작한 짧은 뜨기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을 바꿔줘야 돼요. 한번더 빼뜨기를 하고 실을 잘라줍니다. 빼뜨기 하고 이렇게 해주고 실을 잎을 위한 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짧은 뜨기 하고 바로 넘어가서 짧은 뜨기 다음 고리에서 했었는데 이 꽃잎은 이렇게 짧은 뜨기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짧은 뜨기 했었죠? 근데 잎에서는 딱 하나 다른 게 짧은 뜨기 해주면 여기 짧은 뜨기 이 부분에 넣고 빼뜨기를 한번 중간에 해주고 그 다음 고리로 가서 짧은 뜨기를 할게요. 그것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 짧은 뜨기 이 공간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빼뜨기로 마무리한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가 바늘 다시 넣고 실을 처음에 할 때처럼 매듭 만들어서 실을 이렇게 꺼내 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이렇게 요 상태에서 다음 고리로 바늘 넣고 짧은 뜨기 하고 이번엔 똑같죠? 꽃잎하고 똑같습니다. 사슬 하나 올리고 한 길긴뜨기, 한 번, 두번 가마긴뜨기, 한 번. 이거 하실 때 잊지 마시고 할 거니 꼬리를 같이 이렇게 고리랑 이렇게 붙들고 감추면서 뜨시면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사슬 두개 올려서 여기. 피코뜨기 똑같이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또한번 사슬 두개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 꽃잎할 때는 그냥 다음 고리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했었죠? 그게 아니고 단 하나 새로 생긴 건요 짧은 뜨기 요 부분에 바늘 넣고 빼뜨기. 이 꼬리 붙들고 온 애들은 여기서 처리해 줄게요. 깔끔하게 처리됐죠? 자, 여기서 빼뜨기 했죠? 했으면 이 상태에서 다음 고리로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이것만 달라요. 여기 빼뜨기 한번 중간에 걸치고 가는 거. 그리고 사슬 하나 올리고 한길긴뜨기 한 번. 꽃잎과 똑같아요. 두길긴뜨기 한 번. 피코뜨기 사슬 두개 올려서 코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짧은뜨기 부분에 바늘 넣고
빼뜨기. 그리고 다음 고리로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사슬 하나, 한길 긴 뜨기, 하나, 두길 긴 뜨기, 하나, 사슬 두 개, 피코 뜨기. 한길 긴 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 뜨기. 그리고 요 부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다음 고리로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로 또 이 꽃잎하고 똑같은 디자인의 잎을 시작 사슬 하나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떠서 오실게요. 여기 짧은 뜨기 부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는 거 그것만 다르죠? 끝까지 떠서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남겨놓고 다 떴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짧은 뜨기 여기 했으면 요 부분, 짧은 뜨기 부분에 바늘 딱 넣고 빼뜨기 한번 해주고 다음 고리로 가서 짧은 뜨기로 시작. 사슬 하나 올리고 한길긴 뜨기 한 번, 두번 가마 긴 뜨기 한 번, 사슬 두개 해서 피코 뜨기. 한길 긴 뜨기. 한 번, 사슬 두 개, 짧은 뜨기. 자,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한 부분, 같은 짧은 뜨기 공간에 바늘 넣고 빼뜨기. 꽃잎이,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길이로 고리를 이 부분에서 만들어주세요. 하나, 저는 12개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해서 같은 장소로 바늘 넣고 빼뜨기로 고리 연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리를 했으면 이 뒷부분.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그물뜨기, 거미줄 모양의 그물뜨기 방법으로 뒷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다섯 라인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다섯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인. 둘, 셋, 넷, 다섯 라인. 요 라인에 각 사이마다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상태로 요 빼뜨기 했죠? 고리를 빼뜨기로 연결했죠? 그럼 여기서 그냥 요 상태로 요 다음 라인, 첫 번째 라인, 바로 다음 공간으로 바늘 딱 넣고 실 꺼내서 여기서 짧은 뜨기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개, 두개 올려주시고, 다음에는 그 다음 라인, 여기. 한길긴 뜨기 한 번. 그러니까 여기서 짧은 뜨기 하고 사슬 두개한 개, 요 짧은 뜨기 하나를 사슬 하나로 치고 하나, 둘, 세 개가 한길 긴 뜨기 대신 올라간 사슬 기둥입니다. 자, 각 공간마다 한길 긴 뜨기 들어갑니다. 각 공간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잎 하나에 한길 긴 뜨기 네 개가 나옵니다.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요. 또 여기서 요 다음 공간, 요 잎에로 들어가서 한길 긴 뜨기 하나,
또 각 공간마다 이렇게 각 공간마다 하나씩 한 길 긴뜨기가 들어갑니다. 둘, 셋, 넷. 이렇게 한 꽃 잎 하나에 한 개 긴뜨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게 이게 네 개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열두 세트.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감아서 이 공간 안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또 다음 공간에 하나,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시면 돼요. 하나,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잎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들어가죠. 이렇게 12세트 끝까지 만들어서 오실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공간 이렇게 살살 옆으로 밀면 이렇게 공간이 확실하게 나와요. 여기다가 한 길 긴뜨기 하나, 하나씩 각 공간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자, 고리를 만났으면 다 온 거죠. 그러면 처음 시작한 기둥하고 합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 안을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모양이 잡혀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단은 뒷면의 둘째 단은 지금 여기가 4개씩 12세트니까 총 48개가 되겠죠? 한 길 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10개 하고, 40개 하고, 8개 하면 48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은 그게 반으로 줄어서 24개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물뜨기로 합니다. 한 코 건너서 하나씩. 사슬기둥. 하나, 둘, 세 개 올리고 하나는 뜨지 말고 그 다음 또 한 개 긴뜨기예요. 요거 하나 뜨지 말고 그 다음 한 개 긴뜨기를 하나 뜨지 말고 그 다음 또 하나 빼고 다음 하나, 두 번째,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요런 식으로 끝까지 돌아서 오실게요. 하나씩 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죠? 한 코씩. 건너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시작한 기둥,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딱 넣고 연결을 빼뜨기로 합니다. 이렇게 많이 좁아졌죠? 자, 다음에도 역시 한 코 빼고 한 개 긴뜨기를 뜨겠습니다. 하나 건너서 똑같이 그물 모양입니다. 그러면 24개가 12개가 되겠죠. 자, 먼저 사슬기둥 한 개, 두 개, 세 개 올리고 하나 빼고 두 번째에 한 길 긴뜨기 또 하나 빼고 두 번째 하나 빼고 두 번째
하나 빼고 두 번째. 하나 빼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하나 빼서 두 번째,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떠서 오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 코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다온 겁니다. 처음 시작한 기둥과 합칩니다. 빼뜨기로. 구멍이 요만큼 남아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처리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이상 뜨지 않고 실을 한번더 빼뜨기 해서 더 길게 남길 필요 없이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 정도 하고 실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요렇게 실을 뺍니다. 빼요. 자, 이제는 작은 사이즈의 바늘 필요합니다. 뭐큰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작은 사이즈가 편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이 사슬 라인이 이렇게 쫙 보이죠? 한길긴뜨기 한 사슬 라인. 자,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고 실을 걸어서 빼고 또 다음 실 걸어 빼고 또 다음 실 걸어 빼고 또 다음 실 걸어 빼고 사슬 안으로 바늘 딱 넣은 거예요. 실 걸어서 빼고 또 사슬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걸어 빼고 또 사슬 안으로 넣어서 실 걸어 빼고 또 사슬 안으로 넣어서 실 걸어서 빼고 또 사슬 안으로 넣어서 실 걸어서 빼고 첫 번째 사슬 기둥, 사슬 세 코 올린 거 여기 만났죠? 그럼 여기서 끝납니다. 요 직전에서 여기서 이 실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세요. 구멍이 없어졌죠? 구멍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서 사슬 기둥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바늘 빼서 이렇게 안으로 넣었죠? 다음 여기 아무 적당한 데 이렇게 실 걸어서 한번더 빼뜨기. 적당한 데 걸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실을. 그럼 끝난 겁니다. 자, 다 끝났으면 이제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 뒷면 모양을 좀 잡아주고 앞에 꽃잎 이 다흘리아는 이 꽃잎이 굉장히 이렇게 딱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섰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죠? 탱글탱글하게 꽃잎들이 습니다. 그 느낌으로 꽃잎을 만져줍니다. 세워줍니다. 말하자면 꽃잎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 다흘리아가 꽃잎수도 굉장히 많고 풍성하죠. 그 사진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 굉장히 꽃잎수도 많고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쁘게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